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미입니다. 오늘도 어느 정도 쇼핑과 선물템들이 쌓여서 진행해보는 키미의 이것저것. 자, 그러면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? 자, 우선 또 입고 있습니다. 제가 워낙 스트라이프 아이템들을 좋아해서 좀 모으는 편이기는 한데 제 눈에 들어온 두 개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들. 하나는 발루트, 넌 어디 거냐? 둘 다 시원한 느낌으로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완전 느낌 달라. 우선 아노트 제품은 조금 더 스케이트보더, 좀 더 영한 느낌이 나는 스트라이프라면 발루트는 조금 더 잔잔바리. 이게 스트라이프인지 아닌지 멀리서 보면 몰라. 오늘 투캠이거든요.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아노트는 블루, 네이비, 화이트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들어간 이런 형태의 스트라이프고 발루트는 슬러브사 티셔츠로 엄청 엄청 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옷의 두께감만 따지고 봤을 때는 발루트가 훨씬 더 얇아요. 아노트는 대신 좀 뽀짝한 맛이 있죠? 두 제품 모두 리퍼브 상품인데 어디가 리퍼브인지 모르겠어 사실. 어디가 잘못된 걸까? 저는 딱히 문제점을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얘는 3만원대, 얘는 2만원대 거꾸로 구매. 뭐가 문제였을까? 아노트는 요런 헐렁한 피팅감. 발루트 피팅감. 발루트는 굉장히 얇아서 장마 시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워낙에는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좋아하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 3만원, 2만원 주고 샀다? 현명하죠. 저는 요걸 OCO 리퍼브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리퍼브 치면 짜라란 나오는 거야. 현명한 세비. 화면에서 이게 진짜 더 강조되네, 구김이. 자, 다음은 엄마 등짝 스매싱 가능한 오라리 니트. 요 크링클된 오라리 니트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가격이 막 5, 60만원대인 거예요. 근데 웬걸? 반타작 할인을 하잖아? 그럼 이건 내 거죠.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게 화학 약품 처리를 하면 이렇게 구겨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. 사실 이 영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엄마는 몰라요, 제가 이런 거 사는지. 그래서 반타작 현명한 소비한 오라리 니트 되게 만족 중이고요. 빨리 가을 돼서 이거 단품으로 입고 싶네요. 네, 니트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티셔츠 선물을 받았는데요. 그냥 프린팅 같지만 여기 깨알 디테일 있는 거 알아? 여기에 잼스톤이 이렇게 박혀있어요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함께 좀 잘 어울릴 만한 스카이 블루 톤의 팔찌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. 귀여워. 요런 애프터 프레이가 이제 여성 라인도 나온다고 해요. 커플룩으로 진짜 예쁘겠다, 컬러풀하니. 아,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 평소 좀 가격대가 있어서 망설였던 분들은 지금 시즌 오프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스토커즈 옷장에다가 잘 갖고 있을게요. 그리고 또 티셔츠가 있었단 말이죠. 잠깐만요. 아, 귀엽다 이 티셔츠. 247 시리즈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원단감 왜 이렇게 좋아요? 원단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던 거 아니죠? Stay calm, 진정해. 저를 따라 나와봐. 그래서 블랙에는 크림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화이트에는 블루, 그리고 그레이는 네이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이 그레이의 네이비가 예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티셔츠를 보내주시면서 착장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. 짜잔. 제가 최근에 247 시리즈와 미팅이 있었단 말이죠. 근데 미팅 담당자분께서 247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뭔가 비즈니스 캐주얼룩으로 딱이다 싶어가지고 입으신 옷 꽤나 예쁜걸요?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. 요즘 와이드 팬츠 핏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예요. 뭔가 귀여운데 캐주얼하니 편해. 포켓이 살짝 사이드로 입체적이게 들어가지고 미디가 살짝 길어서 뭔가 막 다리 길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이 착용하실 수 있는 썸머 팬츠로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거기에 딱 이렇게 반설을 입으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. 여기에 쪼리를 신고 오셨는데 저도 여기다 쪼리 신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입는 회사원분들 계신다 하신다면 247 시리즈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. 또 갈아봐야 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자, 다음은 톰 그레이하운드라는 편집샵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. Ask Yourself라고 독일 베를린에서 요즘 핫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가격대가 이제 해외 제품치고는 괜찮더라. 요 니트 3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. 알아요, 비싸긴 한데 비스코스 백이라서 엄청 살랑거려. 그리고 이게 좀 참신해서 구매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등판에도 프린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프린팅은 안쪽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과감하게 그냥 뒤집어가지고 플레이를 해버린 거죠.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은은하게 비치는 요 플레이 똑똑하다? 제가 요 브랜드 니트 두꺼운 제품도 있는데 굉장히
가격 대비 만족 중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. Ask yourself. 되게 귀여운 브랜드입니다. 다음은 와 이거 입으면 나 진짜 겨터파크 개장인데 이거 어떡하지? 마지막이에요. 자 다음은 제가 깡 스타일리스트님 플리마켓을 다녀왔는데요. 거기서 득템한 자크미스 제품. 사실 이거 갖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구매를 안 했었어. 근데 요거를 단돈 20만 원을 겟했어요. 플리마켓에 가면 은근 이런 득템 확률이 있다. 색깔도 엄청 쨍하니 저는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. 요거 밑에 끝에 빨간색 포인트도 너무 예쁘다. 요 해리한 원사로 되게 귀엽거든요. 그래서 요거 겨울 시즌에 다시 한번 꺼내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빨리 겨울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. FW 시즌이 옷 입는 재미가 더 있잖아요. Stalkers. 아바다리 다시 하고 아바다리 좀 그런가? 너무 그래요? 그럼 어때?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있다. 이게 찐 마지막.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. 보이세요? 요거 러드의 신제품. 요번 거 어때요? 라고 질문을 받았거든요. 저도 선물을 받아서 신고 있는데 흰옷이 미쳤고 생각보다 보는 것보다 무게감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가 발꼬락을 다쳤어요 여러분. 그래서 요거 지금 사무실에서 사무실화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사이즈 요거 1 사이즈로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 살짝 큰 감이 있어요. 제가 245거든요. 260까지도 맞을 사이즈 같아요. Stalkers.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이것저것 또 다양한 제품군들을 보고 오셨는데요. 리퍼브 제품 플리마켓 시즌 오프 그리고 선물 받은 아이템들 좀 다양한 제품들이라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여름 쇼핑보다 저는 시즌 오프 기간 FW 시즌에 입을 수 있는 제품 쇼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쇼핑은 성공한 쇼핑, 현명한 쇼핑이다.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. 그냥 가볍게 즐겁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선물템, 구매템, 뭐 세일템 이런 것도 쌓이면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